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배송을 위해서 좀 두툼한 스티로폼으로 보호를 해주셨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적힌 거는 24에서 48mm 옵티컬 줌. 자, 영상 보니까 이거 잘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다 부러진다고. 짜잔. 그냥 처음이라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거는 게 이쪽에 거는 거리가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펴봐야죠. 아, 여기 전선도 보이고요. 그리고 얘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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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이렇게 아,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이거 이제 윙 해서 날아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날개 대각선으로 이 회색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대각선으로 회색이 있고 여기는 블랙이에요. 블랙 대각선으로 이게 날개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로 돼서 뭘좀 잡아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짜잔. 여기 옆에 선이 있고요. 이 선이 핸드폰이랑 연결되는 선이 여기 있었군요. 안테나는 이렇게 생겨서 뭐든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부서지면 안 되니까. 1번 안테나를 세운다. 2번 펼친다. 3번 꼽는다. 네. 안테나 조금 힘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고요. 일단 이거 테이프 떼야겠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벌리면요. 보이나요? 네, 잘 보이고 있군요. 이 안쪽에 요 안쪽에 이렇게 단자가 이게 있습니다. 얘를 꼽는 것도 그냥 꼽는 게 아니라 나사가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여기 보면 안쪽으로 나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돌리면 네. 기본적으로 얘는 하늘 위로 날아가고요. 얘는 아래로 내려오고요. 얘는 이렇게 회전합니다.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요. 얘는 앞으로 가고요. 뒤로 오고요.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또 이제 수동 조작을 하시는 분들은 자 이걸 하면은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돌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겠죠? 반대로 얘가 중심 얘를 찍으면서 얘를 찍으면서 이게 드론이라 쳤을 때 얘를 찍으면서 이렇게 회전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하니까 돌죠. 이제 옆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는 거. 이런 것들도 수동 조작을 위해서는 연습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녹화 버튼이 앞에 있고요.
사진 촬영 버튼이 있고요. 얘는 뭐 조절하는 게 있겠죠. 네. 자, 여기 TPS 있죠. 핸드폰 쓰는 거에 맞춰서 얘를 빼서 이쪽에 선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선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핸드폰 단자를 꼽는 거죠. 지금 아이폰 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또 제가 기가 막히게 아이폰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서 위치도 잡을 수 있네요. 어떻게 빼느냐?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빼면 빠지겠죠. 뭐 땡기면 땡기면 빠지네요. 밀려서 빠지네요. 뭐 빼지 않을게요. 저는 아이폰이니까. 자, 그리고요 기체 볼게요. 일단 배터리 양쪽 여기를 눌러서 잡아두면 배터리가 빠집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이제 단자가 있어서 이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키트를 사신 분들은 배터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가 하나가 여러 개를 꼽는다고 해서 동시에 충전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충전되어 있는 애부터 충전 끝내고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배터리를 뺀 드론의 무게는 여전히 묵직합니다. 뒷면을 보면요, 센서들이 다 있죠. 뭐 사방 뭐 다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이쪽은 이쪽 아무것도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쪽이네요. 이쪽에 USB-C 타입 단자 하나 있고요. 그죠? 우와, SD카드 구멍을 못 찾겠어요. 이건가요? 진짜? 이게 열리네요. 네, 열리네요. 뭐죠, 얘는? 이쪽은 뭐 없고요. 열리네요. 네, 여기 있군요. 맞았어요. 네, 이게 맞았어요. 네, SD카드 단자를 여기다 꽂아놓고 특별히 SD카드가 함께 오지는 않나 봅니다. 또 사야 되나 보네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첫 번째 이 박스, 얘는 충전을 하기 위한 충전 단자죠. 충전 단자를 자세히 보면은 자, 아까 이 부분을 통해서 얘를 연결해서 배터리, 기체의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이 조정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는 어디 있죠? 조정기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있습니다. 자, 일반 옛날 스타일의 충전잭이 나왔고요. 얘는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열면은 꼽는 데가 있겠죠. 충전하시는 부분은 없지? 왜? 자, 또 하나는 얘를 통해서 기체를 조정하고 얘를 통해서 카메라를 조정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뭐 맞겠죠. 네, 이런 버튼들도 다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기능이 있네. 어떤 기능인지 이런 것들도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도 요거와 책장 이렇게 하면 이제 내부가 다 끝났습니다. 얘는 기본 뭐 케이블 박스라고 적혀 있네요. USB가 있죠. USB가 있고 얘가 있어요. 이거는 USB-C 타입이 있고요. 이거는 핸드폰에 따라서 이 연결하는 선이에요. 핸드폰 단자에 맞게끔 연결하는 거. 저는 뭐 아이폰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얘는 혹시 이거 조이스틱 잃어버렸을 때 뭐 다시 쓸 수 있는 여분의 조이스틱 그렇고요. 얘도 단자네요. 얘도 단자 필요 없어 보입니다. 프로펠러도 여기 들어있네요. 되게 포장의 디테일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는 세 개? 왜 세 개죠? 하나가 여분으로 하나가 더 온 건가요? 프로펠러는 세 개입니다. 세 개가 들어있네요. 프로펠러 페어 세 개. 즉 이거 하나에 두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 그리고 여분의 두 개. 부딪혔을 때 보통 한쪽이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 짝을 줬나 봅니다. 프로펠러를 보면은 D 방향 여기에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것도 좀 자세히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보이세요? 여기가 다르게 생겼어요. 얘는 선바리가 딱 튀어나와 있어요. 얘는 그냥 맨 밑인데 아니네. 뒤집으니까 둘 다 선발이네요. 근데 다시 딱 보니까 이게 방향이 여기 보면은 회색 이걸로 차이군요. 이 회색 미세하게 회색이 있어요. 회색이 있는 거는 여기 회색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랑 짝이죠. 그리고 회색이 없는 거는 없는 거랑 짝이죠. 이렇게 짝이 되는 거죠. 하나를 더 열어보면 역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과 회색이 있는 게 있죠. 회색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장착하는 것도 그냥 꽂아서 꽂으면 그냥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꽂아서 돌려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런 식입니다. 눌러서 끼고 안 빠지게 잡히는 거죠. 이게 살짝 들리면서 안 빠져요. 네. 눌려서 껴서 탁 안 빠져요. 그리고 얘가 돌면 이게 알아서 펴진다고 합니다. 돈 이렇게 접해 있으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회색 확인하고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돌려서 짜잔 안 빠지죠? 네. 블랙 확인하고요. 충전 시간은 1시간 30분 미만. 충전 시간은 이거 얘는 1시간 30분 미만, 얘는 2시간 15분 미만으로 충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게 되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이 되게 복잡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자동차도 우리가 운전하면서 많은 거를 뭐 라디오도 들으면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얘도 충분히 처음에만 헷갈리지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운 거는 이렇게 하자마자 뭐 해보지도 않고 부셔먹고 긁어먹고 막 그럴까봐 그런 게 살짝 불안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시에는 이쁘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충전을 시키고요. 충전을 시키고 1시간 반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전을 시키고 그리고 공부하고 다시 또 영상 만나 뵙겠습니다.